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김지훈 씨입니다. 네, 군복무 시절의 영리에 대한 갈증을 상당히 많이 느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조 꽃미남 김지훈입니다. 네, 아, 소개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제작 발표 무대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신나고 재밌고 그런데요. 네, 저희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속 오피스텔에 숨어 사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여자가 좀비죠? 남자는 뱀파이어인가? 아니에요. 리얼 멜로, 생활 멜로, 살아있는 멜로. 그러니까 제목이 이웃집 꽃미남인 거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드라마는 전이 꽃미남 시리즈들처럼 약간은 좀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순정 만화를 표방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은 좀 그런 어떤 여자 여성들의 순정 만화를 보면서 그런 판타지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한편으로는 사실상 저도 이제 그 전작들을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남자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약간 드는 장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좀 제가 맡은 진락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그렇게 막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좀 현실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도 충족을 시켜주지만 좀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현실적인 아 진짜로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남자들도 그냥 그런 어떤 순정 만화를 보는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한테 좀 공감대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기를 제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지훈 씨를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뭐 기획서랑 대본을 전달했어요. 다 이제 만났는데 대본을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봤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는 웹툰 원작이 있으니까 웹툰을 보면 되겠다 해서 밤새도록 웹툰을 봤는데 자기 캐릭터는 안 나와요 웹툰에. 그 시간이 없어서 대본으로 보는 것보다는 만화를 보는 게 이제 좀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만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게 꽤 긴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봤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이 캐릭터는 안 나오는 캐릭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밤이 너무 늦어서 대본을 마저 못 읽고 다음날 감독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연기자들 모두 너무 진짜 제가 맏형이거든요. 맏형이 큰 오빠인데 잘 따라주고 이렇게 오빠가 형이 장난쳐주면 잘 받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33살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고경표 씨가 그렇게 어린 줄 몰랐어요. 고경표 씨가 저보다 10살이 어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두세 살 어린 줄 알았는데 고경표 씨가 10살 어리고 신혜 씨도 저보다 10살 어리고 신혜 씨도 9살? 네. 신혜 씨도 하도 오래전부터 TV에서 봐서 그렇게까지 저랑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그리고 저기 윤혜 씨도 11살인가요? 네, 자연스러운 포즈는 감사합니다. 네.